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일본 외무성에 이어 한국의 정의용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미한일 3국 공조와 한반도 비핵화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한일 간 갈등이 지속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의 도전에 맞서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1일 최근 취임한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과 전화회담을 하고 동북아 지역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인 미한동맹의 힘을 증진시키기 위한 완전한 파트너십을 약속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지속적인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을 확실히 했으며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은 미국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도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두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미한일 협력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도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이 가능한 이른 시일 내 현안 논의를 위한 고위급 협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전날 일본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과의 통화에서도 미한일 3국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면서 적극적인 중재 의지를 시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1일 VOA에 현재 일본과 한국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과의 관계뿐 아니라 동맹 간 관계도 강화하고 있다면서 일본과 한국 간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한일 간 갈등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we would be more concerned with the prospect of not closely coordinating with our partners in this instance, of course,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We want to make sure we are on precisely the same page to make sure our allies and partners know that we are there for them, that we have their back, that we are on this diplomatic endeavor together. So.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더 효율적인 미한일 3국 공조를 위해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 개입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한일 협력을 강화할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며 그럼으로써 북한의 도전에 대한 미국의 협력 강화는 물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후변화, 사이버 위협 등에 대응하며 더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 구축 등 다른 부분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난 몇 년간 다양한 웹사이트 개설을 통해 외부 홍보에 주력하던 북한 당국이 최근 들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웹사이트 내용이 갱신되지 않고 있고 일부는 접속이 불가능해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보건 정책과 의료 환경 등을 홍보하는 인민보건 웹사이트입니다. 매월 다양한 소식이 올라오던 것과 달리 지난해 7, 8월 이후 사실상 게시물이 끊긴 상태입니다. 북한의 보험회사인 조선민족보험총회사와 북극성보험회사 등은 웹사이트를 통해 매년 납입된 보험료와 투자 수입, 그리고 지출액 등을 상세히 게시했지만 2019년을 끝으로 추가 업데이트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개설한 인터넷 웹사이트는 외부에서 확인된 것을 기준으로 약 50개입니다. 이 웹사이트들은 북한 정권의 소식을 전하고 체제를 선전하는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을 비롯해 관광과 교육, 투자 등을 주제로 한 웹사이트들로 대부분 2018년을 전후에 급격히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VOA가 이들 웹사이트들을 확인한 결과 우리 민족끼리를 비롯한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를 제외한 상당수 웹사이트들은 업데이트 없이 사실상 방치되거나 접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은 웹사이트들의 경우 상당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심화된 지난해부터 운영이 중단됐거나 업데이트 빈도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사실상 중단된 북한의 관광 관련 웹사이트들도 추가 내용이 게시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나
통일의 메아리 등은 하루에도 수십 개의 기사와 영상이 올라오는 등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한 엘리트 출신으로 유튜브 채널 평해트나이트를 운영 중인 탈북민 이현승 씨는 이들 웹사이트들은 대남 정보기관인 통일전선부 소속이라며 통전부 소속이 아닌 회사와 기관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전부에서는 이제 예산도 있고 또 활발하게 정부에서 지원도 해줘서 또 그런 인력들이 집중적으로 선전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웹사이트들은 아마 각 성에서 또는 각 회사나 기업 그리고 각 부서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 웹사이트들은 아무래도 예산이나 인력 이런 것이 부족하고.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도 다른 나라와 달리 북한의 웹사이트 운영이 국가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And then they try to show that they're modern, but then they lack, what they lack is sort of the exuberance of the private sector that sort of keeps things going. 브라운 교수는 전 세계 인터넷 시장은 일반인 등 민간이 채우고 운영된다면서 이런 열정과 동기가 없는 북한의 웹사이트들은 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석 달간 북한에 정제유를 전혀 공급하지 않았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지난해 대북 정제유 공급량이 유엔이 정한 한도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북한 내 기름값은 계속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의 원조와 불법 정제유 수입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11일 유엔 안보리에 보고된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공급 현황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정제유를 전혀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7월과 9월에는 공급량 표기란을 비워놨었는데 이번에는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11일 현재 안보리에 보고된 2020년도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의 공급량과 8월까지 러시아의 공급량을 합산해 약 17,870톤으로 배럴로 환산하면 약 14만 2천 배럴입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실험에 따른 대북 결의로 규정한 연간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의 28%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식 대북 정제유 공급량 감소 자료와는 별개로 북한 내 휘발유 값은 안정 추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 아시아프레스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북한 휘발유 값이 1,000원 미만의 편차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고 한국 정부 산하 기관의 보고서 역시 북한 휘발유 가격이 지난해 4월 이후 꾸준한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안정 추세에 대해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수입 한도의 몇 배가 넘는 정제유를 수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선박간 환적 등 불법 정제유 취득 외에도 중국을 통한 비공식 유류 수입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They're not saying publicly because it would be probably considered in violation of sanctions, but they're doing that through the pipeline which provides crude oil, and they don't report on how much oil they're actually providing through the pipeline. 트로이 스탠고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북한이 계속 늘리고 있는 유류 저장시설에 주목하면서 이 같은 유류 저장시설 확대는 북한 내 기름값 안정세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성명을 통해 최근 북한 내 가족의 연좌제 피해를 우려한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의 상황에 공감하며 연좌제 보복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의 마타 후르타도 대변인은 12일 뷰이에 보낸 성명에서 전직 쿠웨이트 주재 북한 외교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가족의 안전에 대해 우려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가족이나 친척이 다른 가족이나 친척이 저지른 행위로 보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후르타도 대변인은 앞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가족 중 일원으로 인해 다른 가족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는 사례가 북한에 여전히 존재하고 가족이 수용소로 보내지지 않은 경우에도 직장이나 학교에서 퇴출당하는 등 가혹한 보복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에 망명한 류현우 전 대사 대리는 최근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남은 가족이 연좌제로 처벌받을까 항상 걱정한다며 21세기에 여전히 봉건적인 연좌제 처벌을 한다는 건
너무 소름 끼친다고 말했었습니다. 오는 22일 열릴 예정인 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반인도적 인권범죄에 대해 국제사회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최근 자체 기고문을 통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지난달 새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계속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또 유엔 보고서가 지적한 북한 강제 수용소 내 신체적, 정신적 인권 유린에 관한 내용이 북한의 자의적 구금과 신문에 대한 이 단체의 자체 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며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 수뇌부에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달 공개한 북한 책임규명 보고서를 통해 북한 내 다양한 구금시설과 수용소에서 자의적 구금과 고문, 강제노동 등 참혹한 가혹행위와 인권 유린이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양측이 신속한 협정 체결을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2일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수준에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논의에 대한 구체적 확인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며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측은 신속하게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미한 동맹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CNN방송은 10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한국이 방위비 분담 문제를 두고 합의에 근접했고 수준의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